드디어 우리 조사님들이 장어를 노리고 던지고 있는 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아 가지고 고기가 가위로 오지를 않네. 아 물이 여기 바위 있는 데까지 이 돌하고 네. 물이 남실남실하면 낚시 잘 돼. 아이고. 아 그러면은 보통 고기가 많이 나오는 날은 그럼.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. 도르고 남실남실해야 돼. 아 근데 오늘은 없어. 물이 좀 빠진 날이고. 바닥이요 바닥. 아 그래요? 요거 들어가봤던 거 요거뿐이 안다 요거. 아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? 그럼. 아 여름에 뭐요 그러는데 뭐. 아 여름에 뭐요 그래? 아 그래요? 반스만 입고 더우면은. 그 오늘 몇 시쯤 나오셨어요? 이게. 예. 여기서 보면은 예. 가에는 얕고 가운데는 깊을 것 같아요. 예. 여기서 봄에 예. 가운데 여기다는 데도 있고. 아, 강 중간에가? 그럼 이래. 아, 그래서 이 물길이라는 게 그 예. 그런 건가요? 그래서 유람선 배가 예. 호랑으로 고름한 다녀. 어... 유람선 배가.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예. 유람선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천만의 말. 골 따라서 가. 골 이렇게 제국. 아... 유람선이 다니는 게 제국 따라서 다니는 게. 그 사람들은 알거든. 물길을 알고 가는구나. 아 요거 보드. 예. 손 내고 보드 타러 와가지고 저기 나가다가는 보드가 예. 걸려가지고. 바닥에? 바닥에. 아 바닥에 걸려요? 그럼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게 얕은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자꾸부꾸 이렇게 생겼다니까 어... 이게 고르지가 않고 바닥이 이렇게 정제 아니고 예. 막 이래 저 오... 가운데 가는 데 여기 다른 데 있고 또 여기 한길 넘는 데도 있고 또 여기 다른 데 있고 그래요. 그러면 아 깊은 데 그러면 그러면 장어 낚시 할 때는 응. 그 저 이 깊은 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? 아이 장어 낚시는 저기요 뭐냐 여름에 예 여름에 이제 장 맞아가지고 예 저 산에서 흙탕물 내려오고 그리고 예. 막 여기까지 저 빨간 거 있잖아요. 예. 저 막 숲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와. 여기까지? 그럼. 여기까지 물이 올라와요? 그럼 이 물이 확 이거 저 나무 있는 데까지 예, 올라 예. 물이 내려간다고. 그러면 인천 앞바다에서 물이 쫙저 장어가 올라와. 아 그때? 그때 여름에 한 여름에. 지금은 없어. 지금은 장어 없어. 지금은 아니고 그때쯤에 한. 7, 8월? 7월. 7월? 아. 그때 이제, 전에는 막, 한번 장 맞아가지고 흙탕물 내려가면은, 예. 여기 낚시, 한 1m 간격으로 그냥 낚시꾼들 쫙! 여기가? 장어 잡으려고. 그럼 뭐, 그냥, 못 잡은 사람도 한 대 말이지. 장어, 그냥. 낚시만 던졌다 하면 모르니까 잘 못 잡는 사람들도 그럼, 서너 마리는 한다? 그럼 잘 잡는 사람 뭐 20마리 잡았네 와.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지금이 지금 4월 지금 둘째 주 첫째 둘째 주인데 매년 줄어들어 매년 줄어들어요? 줄어 없어 고기가 매년 그 왜 그럴까요? 모르지 그건 뭐 우리 조사님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가? 이게 지금 현 아유 어야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한강에 가마오지가 한 3천 마리 이상이 살아요. 가마오지? 저 저기 고기 잡아먹는 그쵸 가마오지 저쪽 저 선유도 앞에 섬에도 선유도 저 섬 앞에 조그만 섬 거기에도 가마오지들이 그냥 아주 아니, 새벽에 나는 새벽 낚시 나오니까 예 새벽에 먼동 트기 전에 나오면은 가마오지들이 그냥 떼몰려가지고 아 그냥
이게 가마우치들이 그냥 한 3천 마리가 한강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가마우치가 그것도 먹어야 살 것 아니에요. 먹어야. 그렇죠. 사람도 먹어야 살듯이. 네.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천 마리가 하나씩만 먹어도 3천 마리가 죽는다는 거예요. 막 이런 놈도 먹어버려요. 아, 그렇게 큰 것도? 이런 먹어버려요. 이게 왜 아냐면은, 예. 물속에서 고기를 잡지 않아요? 예. 그 물속에서 못 먹어요. 나와야 돼. 아, 가지고 나와서? 나와서 이렇게 이제. 어, 꿀꺽. 이게 다 보이지. 고기 먹는 거 다 보인다고. 아, 그러면은 새벽에 와서 이제 나오시면은 가마우주들이 잡아먹는 거. 어떻게 했냐면, 어디야? 새까맣게 날려와가지고, 예. 그냥 앉는 게 아니오. 원을 그려요, 원을. 오. 가마우치들이 날 까맣게 날라왔으니까 원을 그린다니까. 네. 원을 그려가지고 이 좁혀가. 오. 좁혀가는 대신 그냥 계속 그냥 먹은 놈은 뭐, 또 네.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다 알아, 고기 먹는 거. 오. 고기는 이렇게 딱 잡잖아, 물속에서. 네. 네. 못 먹는다니까. 나와야 돼. 나와서 이게 삼킨다고 고기를 물 속에서는 못 먹어. 그냥 잡기만 하지 주둥 아래로 깍 물기만 하지.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주둥 아래로 딱 물었잖아요. 네. 먹으려고 이렇게 입 벌리잖아요. 이제 네. 도망가 버리고. 그러니까 갖고 나와서 물고 나와서 그렇지 고개를 쳐들고는 입을 이제 꼴깍. 이게 다 보여. 시끄럽게 돼 있고 빼앗고 그야 이게 좁혀가면서 그 안에 든 고기는 독 안에 든 쥐예요. 아, 아 그런 식으로 아 무서워. 가마우지 무서워. 가마우지가 또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. 야 한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살들이 그냥 엄청 늘어나가지고 그러지. 또 베스 외래 중 베스 베스가 잡아먹지. 응? 사람이 잡지. 매년 줄어 고기가. 내가 한강에서 한 20년 가까이 낚여. 뻘이야. 아 여기 여기까지만 돌이고 저쪽은 뻘이야. 조금 나가면 뻘이다. 뻘이야 전부.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빠져. 아 그 정도로요 빠지는 거예요? 어, 여의도 포인트인데요. 어, 저는 오늘 이제 처음 나와서 조사님들 말씀을 좀 들었는데, 에, 저쪽, 에, 맨, 말하자면 맨 왼쪽에서 한번 오늘 던져보고 계속해서 또 이 조과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, 경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우리 조사님이 새로 나오셨습니다. 지금 대를 펴고 계신데 아 붕어 댐을 좀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. 어, 저는 이제 포인트 중에서 맨 왼쪽 포인트에다가 이쪽은 봄에 고기가 좀 나왔었는데 조사님 말씀으로는 고기가 좀 저쪽 밤섬 쪽으로 좀 빠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. 조사님들도 저쪽에 지금 던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강 건너에 잠두봉, 예, 잠두봉 포인트가 보여요. 예, 저 자리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사님들이 나오셨을래나. 이게 바람이 너무 세서 방울 소리가 입질 방울인지 바람 방울인지 알 수가 없네요. 이거 어쨌든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거 한 대 더 던져볼 생각입니다. 그 조사님은 올해
좀 손맛 좀 보셨어요? 아이고, 거기 많이 낚였어요. 뭐 언제 좀 낚으셨어요? 한 3일 전에 저 원효대교 저기. 원효대교? 예. 사실은 내가 인어 6마리 했어. 6마리? 예. 너무 물고 너무 물고. 이게 조사님들이 하도 뻥이 심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. 네, 그날 그래서 한 10마리 넘게 나왔어. 그 크기는요? 그게 한 2kg 미만. 2kg? 네. 그니까 35cm 뭐 그 정도 되는 겁니까? 35 넘는 거? 언제 한참 문제. 붕어? 잉어. 잉어? 이야. 네. 저 건너편에서도 저기도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, 저기도. 그 오늘은 지금 바람 많이 불어서 접으시는 거예요? 저는 저쪽 바람 없고. 저쪽 건너편은 바람 없겠네요. 등바람이니까. 그러면 요즘 4월 지금 둘째 주에 릴 멀리 던지는 게 효과가 없다? 없어요. 지금 거의 안 던져요.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고기가 대낙마을로 닐 그거 하루 종일 떡밥만 갖다 버리고 고기도 못 낚는 거. 그 연안으로 온다? 예. 가을로 물고기들이 네. 연안으로 나오는 시절이에요? 예, 예. 지금 대낙이 작은데. 대낙으로? 예. 지금 저 원효대교 가봐요. 대낙으로 잉어, 붕어 다 많이 낚아놨어요. 아, 원효대교 포인트? 예. 아유. 우리 조사님 들어가시면 또 혼자 아 쓸쓸합니다. 아 조사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예. 아 유람선이 이렇게 유람선인가요? 아 검선이 멋지게 우리 조사님들이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.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. 조사님들이 여기를 또 나오셨습니다. 저도 좋은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
목사님들도 바람 때문에 접으시는군요. 아, 비 오는 거는 어떻게 극복이 되는데 바람은 역시 극복이 안 되는군요. 아, 하필이면 이 바람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. 지금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많이 불어서 대낙하로 나오신 분들이랑 뭐 다른 그 조사님들 이렇게 릴을 던지시는 분들도 조금 일찍 접고 들어가셨습니다. 저는 이 포인트 오늘 처음이라서 경치 구경도 할 겸 해서 조금 더 두 대 던져놓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.